기도 응답을 점검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 왜 응답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다시 한번 분별해서 또 간청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몇 번 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보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끈질긴데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적 중보기도가 활성화되려면 기도 제목을 잘 내놓으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분위기가 교회에서 잘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보기도 훈련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잘 나누어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중보기도자들은 이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적 중보기도가 살아나려면 교인들의 아픔을 기도의 통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부임해서 한동안은 저희 교회 중보기도 사역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지만 성도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공개적으로 앞에서 병든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들의 이름을 뭐 제가 성이 최씨입니다. 그럼 최땡땡, 그리고 키가 너무 많이 커서 고통을 당합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을, 제 유머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고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금요 예배 기도 때 그런 분들을 한 10분씩 올려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실에서도 그 비밀을 보장하면서 실제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느 시간대인고 주일에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금요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어떤 모임에서 그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십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픈 자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교회를 미국에서 개척을 했었을 때요, 굉장히 한 가지 잊지 못하는 놀라운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들고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한 1년 내에 수백 명이 모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 막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카드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카드에 미국 그 집사님께서, 제가 개척한 그 미국 집사님께서 중보기도실에서 저에게 기도를 하셨다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I'm praying for you, we are praying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가족을 위해서, 저의 아이들 이름까지.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장의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기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아, 저도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새벽 1시에 기도한다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적인 기도였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6장을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목회자들도 계시지만 또 성도님들도 계시고 교회 중직자들도 계시지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옥에 투옥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리더들을 노립니다.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교회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지구촌 교회도 기도 정병단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그걸 느낍니다. 설교하다가 8시 예배는 잘했는데 10시 예배는 좀 죽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설교하면서 받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2시쯤 되면 주일날 5번 설교를 하는데 힘이 막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그때 기도 정병단이 떠오릅니다. 입에서 담내가 나고
때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야지. 근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4시 설교가 가장 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행복한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도들이 지상에서 고독한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그분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갖고 계신 그 카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중보기도 제목들을 적으셔서 내시는 건데요, 요거 하나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기도 제목과 긴급한 기도 제목.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긴급한 기도 제목은 D-Day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술 같은 경우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D-Day가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은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일반적인 기도 제목들, 뭐 우리 장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긴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 긴급한 기도 제목이 될 때는 이런 거죠. 우리 장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사실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긴급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일반적인 기도 제목으로 집어넣으셔서 뭐 이렇게 한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펜을 사용하셔서 한글로 정자로 잘 기록하시고 한 장에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구체적으로 적으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응답받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하실 수 있죠.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10초 안에 기도하는 것은 실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그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가급적 모든 란을 빠짐없이 여러분들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신청자나 대상자 이름은 한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기도가 응답뿐만 아니라 예스 또 노우로 그렇게 된 경우에도 반드시 기도 응답 카드에 기도 기록해서 제출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점검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 왜 응답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다시 한번 분별해서 또 간청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몇 번 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보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끈질긴데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엄청나게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그러다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 카드는 반드시 중보기도함에 넣습니다. 오늘 미리 써서 내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카드를 적으셔서 뒤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지구촌교회 중보기도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4개의 여러분들이 써내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은 또 한 가지 비밀이 중요합니다. 비밀. 이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의미죠. 어떤 분들은 제 이름 공개해도 좋습니다라고 중보기도팀에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괜찮죠. 그러나 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비밀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훈련 받으신 분들이 선서할 때 나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주님 앞에 서약합니다, 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적 중보기도, 중보기도 카드를 활용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공동체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